저희 지난 시간에는 피부 장벽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서 제일 중요했던 거 벽돌과 시멘트, 브릭 앤 몰탈. 네, 이 두 가지가 각각 뭔가 어떤 이유에서든 파괴되거나 약해지거나 하면 뭔가 이상이 나타날 것 같단 말이죠. 역시. 우리가 장벽이라고 얘기했을 때 따라오는 질병이 하나 있어요. 아토피. 그렇죠. 아토피 피부염인데 이 아토피 피부염이 대표적으로 브릭도 깨져 있고 몰탈도 깨져 있어요. 브릭에 만들 때 여러 가지 뭐 인볼루크린, 뭐 로리키나 단백질들이 이렇게 예쁘게 막 뭉쳐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필라그린이라는 게 있어요. 필라그린 뭐 화장품에서도 많이 있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2006년에 아일랜드에 있는 교수가 아토피의 유전적인 거를 발견했다 이랬었어요. 아토피 친구들한테는 필라그린이라는 유전자의 변이가 30%가 있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3명은 필라그린이라는 유전자의 변이가 있어서 아토피가 생긴다라고 했어요. 네. 이 필라그린이 왜 중요할까? 필라그린은 밑에 층에서는 크게 프로필라그린이라고 두 개 굵게 있다가 내추럴 모이스트라이징 팩터, 자연 보습 인자라는 아미노산 단위로 쪼개져요. 그럼 밑에 아이들이 충분하고 건강해야 쪼개진 아이들도 건강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아토피 애들은 이게 변이가 돼서 이게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 보습 인자가 없죠. 그러니까 브릭이 깨지는 거예요. 얘가 필라그린이 그 쪼개져서 아미노산으로 쪼개질 때 두 가지 아미노산을 만들어요. 하나는 그 PCA라는 자연 보습 인자, 또 하나는 자연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아미노산이에요. 아일랜드는 저쪽 북쪽에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발견했던 일본에서도 또 홋카이도에 있는 교수님이 우리도 있어. 우리 아토피 애들 중에 10명 중에 3명이 필라그린이 유전에 문제가 있어. 놀라자. 이제 아토피 끝났다. 필라그린이 유전자 이상했으니까 걔만 교정해주면 아토피가 좋아질 거다. 라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각 나라에서 다 해봤어요. 우리나라는 1,000명 했는데 거의 뭐 5%도 안 나왔어요. 아프리카 가니까 한 명도 안 나왔어요. 뭐지? 가설이에요. 저희가 맨날 재미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 몸은 비타민 D가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렇죠. 비타민 D는 어떻게 만들어요? 햇빛을 봐야 만들어지죠. 너무 선이 요새 최고. 햇빛을 받아야지 피부에서 비타민 D를 그렇죠. 합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구에 있는 사람들은 멜라닌을 좀 덜 만들어요. 왜냐면 햇빛을 조금이라도 많이 흡수해서 비타민 D를 많이 만들라고. 맞아, 맞아. 네. 멜라닌만으로 부족하니까 우리가 아까 자연 보습 인자 중에 PCA 말고 UCA도 나온다고 네네네. 자외선 차단제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얘를 변이를 시켜버리자 라는 판단이 섰나 봐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불쌍한 PCA도 줄어든 거예요. 근데 아시아나 일본은 그 브릭의 문제가 아니라 주로 세라마이드, 몰탈 쪽의 문제가 더 많다라는 얘기로 흘러가는 거죠. 아토피 있는 애들의 몰탈, 기름을 다 분석해봤어요. 그랬더니 전반적으로 정상인보다 기름이 모자라대요. 타고나게 몰탈을 잘 못 만들어내기도 하고 다음에 가장 중요한 세라마이드가 떨어져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피부 장벽 손상 그러면 세라마이드를 보충해주는 제품이 피부 장벽 크림이다. 이렇게 스토리가 가는 건데 그 원인은 아토피 피부염에서의 몰탈의 이상. 몰탈은 전자현면으로 보면 켜켜이 쌓여 있어요. 크레이프 케이크처럼 탁탁탁 쌓여 있어 보여요. 이제 잘하는 회사들은 진짜 그 기름을 잘 성분을 만들면 켜켜이 크레이프 케이크처럼 그런 백으로 쫙 이렇게 사진이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층층이 만들려면 콜레스테롤, 세라마이드, 지방산을 섞는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 아토파미라는 데가 피부 장벽 기름에 대한 성분들을 만들어서 몰탈을 찍어내고 그 구조를 비슷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뛰어든 데가 태평양 제약, 아모레퍼시픽. 거기서도 이제 세라마이드를 갖고 있는데 이들의 세라마이드는 유사 세라마이드라고 해요. 세라마이드는 원래 동물에서 추출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 광우병 이슈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유사 세라마이드로 그 기능을 잘 만들었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제대로 된 피부 장벽 그리고 우리나라도 갖게 된 거죠. 아니 알겠는데 그래서 뭐 하라고요? 난 지금 사야된다고요 난 지금. 그러니까 이게 유사도 이렇게 말이 많아서 뭐 알아서 뭐 삐처리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불러볼게 나는.